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교재가 338쪽이에요. 지난번엔 그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까지 봤는데, 이제 그 338쪽에 가면 이제 양도가 대체 뭔지, 이제 양도가 뭔지, 이제 그런 내용부터 해서 양도시기에 또 넘겨본 데 오늘 그 양도세 계산까지 쭉볼 건데요. 좀 복잡한 게 많습니다. 오늘 할 것도 많고, 특히 주의할 게 일단 저희가 세법에서 유일하게 계산인데 계산이 좀 많아요. 얘는 이제 뭐 여타 세금은 뭐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로 하면 끝나는데 얘는 그 이게 아니고 좀 복잡하니까 그 내용도 좀 명확하게 오늘 다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교재 338쪽 갑니다. 양도의 정의로 가죠. 자, 양도인데 양도의 정의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양도가 뭐였냐면 양도는 처분한다, 그죠? 처분한다의 뜻인데, 근데 이렇게만 딱 써놓으면 왠지 모르게 좀 없어 보여요. 법에서 양도의 정의는 저희 법전은 얘보다 좀 있어 보이게 가자 해서 이렇게 가요. 그 자산, 지난번에 배운 자산, 양도 자산에 대한 등기에 관계 없고요. 그다음에 허가도 관계 없죠. 등기와 허가를 안 따진 상태에서 항상 사실상 유상 이전이에요. 그래서 실제 소유권의 변동이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때 그럼 사실상의 뜻은 뭐냐면 실제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어야 하고, 자, 유상 이전은 뭐냐면 반드시요 일정한 대가가 수반돼야 돼요. 이 대가가 뭐꼭 돈만 받는다가 아니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 다 돼서 항상 실제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상태에서 일정한 대가가 수반되면 이때 저희가 양도가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자, 언뜻 보면 양도 같지만 양도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제 사실상이 아니고 이게 자, 형식상 이전되었다. 이러면 양도 아니에요. 또 그게 유상이 아니고 무상 이전되었다. 얘도 마찬가지. 결론은 둘다 양도에 해당이 안 돼, 이건. 그럼 형식상 넘어간 건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게 맡긴 거 신탁이에요, 신탁. 또는 담보 같은 거. 이런 거는 양도가 아니에요. 또 무상이다. 무상은 뭐 그냥 준 거니까 이건 무조건 증여가 되겠죠, 증여. 그래서 이런 형태의 양도에 해당하잖아요. 그럼 저희는 그럼 볼건 뭐냐면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제 법전에 보면 양도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개가 쭉 있고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쭉 있는데 요걸 좀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고 어떤 경우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인지 요걸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거죠. 자, 교재 볼게요. 자, 338쪽 메뉴 1번. 자, 양도의 정의입니다. 자,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나와 있죠.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해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사실상 이전이란 양도 자산에 대해서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소유권이 뭐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유상 이전은 반드시 경제적 대가가 수반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로 아무런 반대급부 없는 무상 이전은 뭐다? 양도가 아니다. 반드시 실제 소유권의 변동이 있어야 한다 이거죠. 자, 그럼 밑에 큰 2번 가볼게요. 양도의 형태인데, 저 양도로 보는 경우요. 저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가 쭉 나열되는데, 그래서 1번 매도부터 해서 넘겨보시면, 그 뒷페이지, 어디까지냐. 341쪽에 괄호 7번까지, 기타 양도로 보는 것까지 나와요. 그게 다 양도고,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 보면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라고 해서 역시 그 뒷페이지까지 쭉써 있죠. 어디에 344쪽까지 아마 써 있을 건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어떤 경우가 양도인지 어떤 게 양도인지 이건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첫째 보죠. 그럼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다시 교재 원위치 338쪽에 1번입니다. 2번. 자, 양도 보죠. 그럼 양도는 분명히 이제 유상이전인데 자, 양도로 보는 거에서 첫째. 자, 뭐가 나오냐면 1번에 보니까 매도가 나와요. 매도. 매도 혹은 매매인데 이 매도와 매매는 양도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돈 받고 파는 거죠. 그래서 금전, 돈을 수수하고, 금전을 수수하고, 재산권을 넘겨받는 게 이게 매도, 매매예요. 주의할 건, 이 매도, 매매는 이제 일단 돈 받고 파는 거니까, 얘는 공매라든가, 공매, 혹은 경매, 또는 할부 매매도 다 포함돼요. 그래서 일단 돈 받고 파는 게 매도 매매이다. 그래서 이건 뭐 시험 날 일도 거의 없겠죠. 자, 두 번째 판으로 넘어가죠. 두 번째 이번은 교환이에요. 교환. 자, 교환은 뭔지 알죠? 맞바꾸는 거예요. 근데 얘는요 금전이 개입되면 안 돼요.
금전위 개입하면 매도가 되니까 금전은 제외하고 한 상태에서 그냥 재산 간의 이전입니다. 그냥 재산 간의 이전. 그래서 내 토지와 네 건물을 맞바꾸자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환하게 되면 자, 결론 양자 모두입니다. 양자 모두 취득과 양자 모두 양도에 해당이 돼요. 그럼 어떤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볼게요. 자, 갑시가 있고 그다음에 을시가 있대요. 그럼 이제 갑의 건물이 있고 을의 토지가 있어요. 이걸 양 당사자 합의하에서 야 바꾸자 했어요. 바꾸자. 바꿨어요. 그럼 갑의 입장에서 먼저 보면 갑은 자기의 건물을 을에게 넘겨줬죠, 그죠? 넘겨주고 그 대가로 얘한테 받은 게 뭡니까? 땅이에요, 땅. 그럼 일단 대가가 성립되었으니까 뭐가 됩니까? 일단 양도가 된 걸로 봐야 돼요. 근데 양도가 되는 순간 얘 입장에서는 없었던 땅이 생겼죠. 그것도 뭐가 됩니까? 취득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양도와 취득이 다 걸리죠. 그럼 이번 얘 입장 봅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자기의 땅을 갑에게 넘겨줬죠. 주고 얘한테 받은 게 뭡니까? 건물. 그럼 없었던 건물을 받았어요. 대가가 생겼어요. 그래서 얘도 뭐가 됩니까? 양도. 자, 동시에 없었던 건물 생겼으니까 뭐가 돼요? 취득. 그래서 이렇게 교환하면 양자 모두 다 취득과 양도가 다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크게 복잡한 게 없죠. 자, 우측으로 갑시다. 세 번째. 자, 3번인데 요건 조심해야 돼요. 3번은 체크. 시험에 잘 납니다. 자, 3번은 이제 현물 출자예요. 현물 출자에서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인데 일단 현물의 뜻이 뭐예요? 현물은 일단 물건이에요, 물건. 그래서 어떤 물건을 갖고 뭔다? 투자한다. 물건 가지고 투자한다예요. 그래서 결론 보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금전은 아니에요. 금전은 제외하고 일정한 재산권을 갖고 재산을 투자합니다. 자, 투자하고 그 대가로서 주식을 받아와요. 주식을 배정받아 옵니다. 이 배정받는다는 얘기는 주식을 받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돈 대신에 일정한 부동산 등을 투자하고 그 대가성으로 뭘 받아온다? 주식을 받아온다. 이런 거죠. 그럼 여기 A법인이 있다고 할게요. A법인이 있고, 자, 갑이 있대요. 그럼 원래 보통 저희가 이제 회사에 투자하게 되면 보통은 얘한테 투자를 돈 투자, 돈을 투자하고 얘한테 투자의 증서를 주죠. 뭘 줍니까? 주식. 보통 이게 일반적인 투자예요. 하지만 갑은 가진 돈이 없대요. 갖고 있는 건 오로지 땅밖에 없다. 그래서 얘가 자기의 땅을 이 기업에 투자하는 거죠. 투자하고 저 땅값만큼 주식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받아왔으면 이게 자체가 대가성 있는 거니까 얘 입장은 무조건 뭐가 됩니까? 양도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돈 대신에 재산을 투자하는 게 현물 출자. 다만 그 어디 가서 합니까? 반드시 회사에 돼요. 회사. 법인에 가서 해야 돼요. 법인. 혹은 조합에 가서 해야 돼요. 그래서 법인이나 조합에 가서 출자해야 됩니다. 법인 또는 조합에 출자된 것만 인정해요. 다만 조심할 게또 뭐냐면 출자해도 참 이건 안 돼요. 자기 개인사업체, 자기 개인사업체에 출자하면 이건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내 사업체, 뭐이 A 법인이 갑의 법인이야. 아, 그럼 내가 내 사업체에 출자하고 내가 나한테 주식 주죠. 이건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자기 개인 사업체는 해당이 없다는 거죠. 저 읽어볼게요. 자, 339쪽 메뉴의 3번이에요. 자, 현물 출자인데 1번. 자, 현물 출자란 회사의 설립이나 신주 발행 시 현금 이외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 지금 뭐 토지나 건물 등이 되죠. 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서 주식이나 지분을 배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2번. 자, 법인이 아닌 조합에 의해 출자도 유상 양도에 해당하지만, 자, 나와 있죠? 법인이 아닌 자기 개인 사업체는 양도로 볼수 있다 없다? 볼수 없다고 해요. 자, 이제 네 번째로 갑시다. 4번. 자, 대물변제인데 얘도 조심해야 돼요. 얘도 시험에 되게 자주 언급합니다. 볼게요. 자, 대물변제인데 대물. 자, 물건이에요. 물건. 물건을 뭔다? 변상한다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금전은 제외하고요. 금전은 제외하고 일정한 재산을 가지고 특정한 재산에 의해서 변상하는 거, 변상. 그래서 물건은 제외하고 특정한 재산, 쉽게 부동산 같은 것도 뭐 한다? 변상한다. 물어준다는 얘기, 물어준다. 그래서 변상하는 이런 형태가 여기 대물변제에서 돈이 아닌 어떤 물건 가지고 뭐 한다? 변상하겠다는 거죠. 그럼 주의할 거는 그 어떤 게 있습니까? 이 변제는요, 대표적인 게 손해배상이에요. 손해배상.
또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이혼할 때 위자료입니다. 위자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일종의 대물변제 양도가 돼요. 그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이럴 수 있죠. 일단 얘는 합시다 위자료 갖고. 보통 남자와 여자가 보통 이혼하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죠, 그죠? 가끔 있는데, 저는 이거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이거 보면 뭘 느끼냐면 남자 여자가 뭐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다가 많잖아요. 다 거짓말 같아요. 다 거짓말. 성격이 안 맞는다는 건다 거짓말이고,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돈 때문에 다 이혼, 돈 때문에. 거의 이건 제가 제 주위에서 본 바에 한 거예요. 물론 성격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돈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실제 이제 얼마 전에 제 친구도 이제 이혼을 했는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이 친구가 꽤잘 나갔었거든요. 되게 잘 나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계속 차츰차츰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우자 몰래 이제 먹고 살라니까 그래서 이제 월급도 돈도 못 버니까 배우자 몰래 자기 아파트를 담보 잡혀갖고 돈도 갖다 배우자한테 주고 그 집단이 생각한 건 거예요. 여러 곳에서 돈을 꼬고 나중에 안 되다 안 돼갖고 배우자를 통해서 지 장인 얘 장인이죠. 이제 요 친구의 친정 아버지한테 제가 그게 제일 황당한데 1500도 아니고 150만 원을 꼬았대요. 이게 전 제일 황당해. 150만 원을 꼬았대요. 그한 2년 정도 됐나 봐요 꼬은 지. 근데 지난달에 이제 12월 달 얘기인데 이게 따라가면서 이게 얘기 다 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좀 도와달라고. 왜 했더니 미치겠다고. 물론 뭐 상황이 안 좋은 거 알고 있었지만 야너뭐 빚만 한거 뻔히 안돼 그럼 파산 신청해. 늘 얘기했죠. 근데 그래도 버틸 때까지 버텨보겠다고. 왜? 가족을 위해서. 그래 알았다. 근데 왜 문제냐 했더니 자기 150만 원 있으면 좀 갈래요. 야 150만 원 뭐 하게 했더니 이 여자의 아버지라는 분이 150만 원 12월 31일까지 갚으라고 했대요. 그건 저는 궁금한 이해가 되는 게 물론 뭐그 이분 처갓집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도 얘가 2년 돼 갖고 안 갚으면 막말로 없어 있는데 안 갚았을까요? 150만 원을.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사정을 듣고 보니까 참 답답하게 생겼어요, 얘가. 그래서 내가 알았다. 내가 월급 타면 줄게. 그래서 제가 이제 12월 30일 월급 타갖고 이 친구한테 150을 줬어요, 그냥. 워낙 제 친한 친구다 보니까. 그래서 주고 잘 해결됐네 했더니 얼마 전에 또 연락이 왔어요. 이혼하게 됐다. 참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저는 몰라. 이 제수 씨도 그렇지만은 저는 궁금한 게 장인 양반이 궁금해요. 어떻게든지 다 해갖고 오라고 막 욕을 했대요. 빌려갈 때는 그렇게 좋아하라고 빌려가고, 뭐 하는 짓이냐고. 참. 그래서 느낀 게 그거예요. 성격이 안 맞는 것도 안 맞는 거지만 돈이 되다. 어쨌든 이혼하게 됐어요. 자, 이혼하게 되면 이제 보통 이제 그 일반적인 경우 남자가 여자한테 뭘 줍니까, 이제? 위자료 주죠, 위자료. 얘가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어요, 없어. 그나마 갖고 있는 거, 얘 앞으로 있는 아파트 하나 있다, 아파트. 융자 대출 끼어있는 아파트. 네, 이거 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얘한테 위자료 얼마 줄 거야? 그랬대요. 그랬더니 얘가 말, 나돈 없어. 알잖아. 그랬더니, 그럼 당신 명의로 된 아파트를 달라. 대출금을 끼고라도 내가 받아가겠다, 이거지. 참 독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친구가? 그렇죠. 그래. 너란 여자 지긋지긋하다. 니네 아버지도 지긋지긋하고 가져가라. 그래서 돈 대신에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넘겨줬어요. 이게 일종의 뭡니까? 대물 변제. 돈 대신에 재산으로 뭐 변상. 얘도 변상의 조건이에요. 변상의 조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돈 대신에 부동산 넘겨주면 다 뭡니까? 위자료, 대물 변제. 손해배상도 마찬가지. 얘도 합의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가 돼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상황이 바뀔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이런 수도 있어요. 자, 다 헤어졌어. 이제 헤어지고. 위자료는 돈 없어서 못 준다고 했어요. 그때 이 배우자가 알았다. 돈 없는 거 아니까 안 받을게. 대신에 그 아파트 있는 거 있지? 이거는 반 갈르지예요. 누가? 배우자가. 왜? 막말로 아파트 살때네돈 주고 상관이잖아. 내 돈도 과거에 좀 들어간 거 있으니까 요건 반 갈라달라라고 요구해요. 그래서 남편이 좋다. 그럼 반 갈라줄게. 이거는 위자료가 아니고
이거는 재산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이 줘도 이게 위자료 성격인지 재산 분할로 보는 건지 좀 구분해야 돼요. 자, 볼게요. 대물 변제. 자, 1번. 자, 채무자가 채권자 승낙을 얻어서 본래 급부, 본래 급부 돈입니다. 돈의 가름에서 대신해서 다른 급부, 부동산 등으로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2번, 뭐나요?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지급의 가름, 즉 대신해서 다른 일방이 소액을 뭐 부동산 등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에 해당한다. 다만 맨 밑에 표에 보니까 네모 안에 이혼에 따른 뭐는 재산분할은 양도로 본다보다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혼할 때 위자료일 때만 양도에 해당하게 돼요. 자, 이해됐죠? 자, 넘겨봅니다. 이제 문제 또 5번인데, 자, 5번에 제목이 이제 부담보 증여인데, 아, 이 부담보 증여는요, 그 아까 그 이혼한 친구 그 지금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지금? 집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해요. 그 제가 방 하나 얻어줄게 했더니, 그건 저한테 도저히 못하겠다고 꾹꾹꾹꾹 반대 싫다고 하길래 그 어디 쓸래 했더니 미안한데 그 네 사무실 어차피 관리비 나가는 거 있으니까 저 월세 내고 하니까 거기 쓰면 네가 따로 돈 부담할 거 없지 않냐. 그래서 이제 밤에 다 저희 직원들 퇴근하면 올라와요. 올라와서 그 쇼파도 바꿨어요. 침대용 쇼파로 이렇게 펴주면 침대 접으면 쇼파인 걸로 잠은 편하게 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자고 아침에 이제 저희 직원들 출근하기 전에 또 싹 씻고 이제 나가야 되니까 저희 여직원이 그러대요. 대표님 밤에 도둑놈이 와서 자는 것 같아요. 왜 했더니 어제 이렇게 있었던 게 자고 아침 출근하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와서 가끔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자 갑니다. 이제 부담부 증여인데 자 이제 부담부 증여는 우스갯말로 자 증여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증여 좋겠죠. 뭐 이따 수업 끝나고 제가 집 한 채씩 줄게요 하면 되게 기분 좋겠죠. 그죠? 증여 되게 기분 좋은데 부담돼 부담. 그래서 부담된 증여입니다. 그래서 그 우스갯말이고 양도한 증여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볼게요. 한번. 자 여기 갑시가 있고요. 여기 내가 있어요. 여기 내 아파트가 있죠. 아파트가 5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이걸 아파트를 담보로 제가 작년에 KB은행에 가서 거금 3억 원을 융자 받아왔어요. 그죠? 60% 딱 됐네요. 그죠? 그럼 은행은 내 아파트를 담보로 가져갔겠죠. 담보로 가져가서 뭘 설정합니까? 근저당을 설정하겠죠. 설정하게 3억이라 합시다. 이렇게 갚았어요. 아니, 꼬았어요. 근데 은행에서 갑자기 저한테 야, 3억을 오늘 6시까지 갚으래요. 왜 했더니 당신 신용 상태가 안 좋아갖고 안 되니까 오늘까지 무조건 갚으래. 뭐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예입니다. 그냥 갚으래요. 난리 났어요. 내가 지금 3억이 어딨어요 지금. 그럼 3억을 갚으려면 방법이 있어요. 이 집을 뭐 하면 돼요? 팔면 되지. 근데 지금 내놓으면 이게 오늘 나가까지 이 집이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집을 사채업자한테 가갖고 담보 매기고 돈을 꼬아? 택도 안 꼬주지. 왜? 저당 잡힌 게 3억인데 아무리 사채업자라도 이거는 안 꽂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주 그냥 지금 사면 초과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돈은 갚자. 또 설령 또 내가 이 집은 에휴 갚어도 내 집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친분이는 갑을 찾아가서 갑에게 야 가봐 가봐 내 집 너 나 아파트 갖고 있는 거 알지? 안 돼요. 그럼 내가 이 아파트를 너한테 그냥 줄 테니까 너 받을래? 그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갑이 이게 웬 횡재예요? 아파트를 계속 주는데 진짜냐고 계속 물어요. 진짜지. 봤는데요. 공짜니까. 하긴 공짜라면 뭐 양재물도 먹는 판인데 자 증여가 됐어요. 얼마짜리 아파트가? 5억짜리 아파트가. 그럼 이제 증여받는 갑을 뭐라 하냐? 수증자라고 부르고 준 나를 뭐라 하냐? 증여자라고 해요. 증여자. 그래서 준자와 받은 자 이렇게 불러요. 자 이제 증여하기로 했어요. 했고 다시 내가 갑에게 대신 한마디 더 부탁을 합니다. 대신 갑아 너에게 부탁이 있다. 그 갑이 뭐냐? 아, 실은 네가 증여받은 아파트에 현재 은행에 빚이 얼마 깔려있다? 3억 원의 빚이 깔려있는데 그 빚은 대신 네가 좀 갚아라. 갚고 그 아파트 가지면 된다. 그럼 여러분이 갑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갚아줄래요? 안 갚아줄래요?
갚아주죠. 왜? 갚아줘도 얼마 남으니까? 2억 남으니까. 그래서 얘가 오케이, 까지가 3억 갚아줄게. 그래서 증여받은 5억이었지만 결국은 3억 원은 일정한 대가가 있잖아요. 있고 나머지 2억은 대가가 없고, 그럼 3억만큼 뭐가 되고? 양도. 나머지 2억은 뭐가 되고? 증여. 이게 부담부 증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인의 빚을 또 하는 게 뭐고? 양도. 나머지 게 증여. 이걸 보고 저희가 이제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자, 볼게요. 1번. 자, 부담부 증여란 증여자, 쉽게 주는 자입니다. 의 채무를 증여자가 양도세 과세 대상을 증여함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조건 하에서 수증자에게 증여자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했을 때 증여가액 중그 채무 인수분에 대해선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금액은 누가? 수증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항상 떠안은 만큼 양도, 나머지 건 증여. 자, 이제 2번. 자, 동그라미 보면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뭐냐?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부부간에 혹은 직계 존비속, 존비속은 엄마, 아버지, 뭐 아들, 딸인데 이렇게 해서 부동산이 매매가 되면 세법상 매매된 것도 볼까요, 안 볼까요? 부부간의 부동산 매매하면 세법상 매매된 것도 볼까요? 안 봐요. 또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와 절기점으로 저보다 높은 분이 직계 존속이고요. 제 아들, 제 손자는 뭡니까? 직계 비속인데 그렇게 가족 간에 매매된 것도 세법상 매매된 것도 보지 않아요. 전부 다 이거는 증여된 것도 봅니다. 왜? 야, 무슨 뭐 가족 간에 부동산 매매가 있냐? 말도 안 되지 않냐? 그죠? 근데 진짜 말이 안 되면 안 되는 케이스가 많은데, 아니야, 우리 집은 진짜로 매매한 거 맞아 라고 입증이 오면 양도로 봐요. 근데 그게 아니면 다 증여인데, 보죠, 2번. 다만 배우자 간 혹은 직계 존비속 간에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수증자, 즉 증여받은 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해당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걸로 본다. 즉 전액 증여로 봐요. 다만 해당 채무액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혹은 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는 그렇지 않다. 즉 그때는 양도된 걸로 본대요. 그래서 맨 밑에 핵심 체크 두 번째 칸 봐요. 맨 밑에. 자,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특수한 경우인데, 자, 다시 나오죠.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해당 재산을 양도한 때그 재산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양도된 걸로 본다 해서 다섯 가지 있죠. 뭐 읽어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럼 결국은 그 다섯 가지를 제외하고는 부부 간에 혹은 직계 존비속 간에 부동산이 매매되면 다 뭡니까? 전부 다 증여예요. 그래서 그 다섯 가지만 매매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증여로밖에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 여섯 번째 가죠. 자, 제목이 공용 수용인데, 자, 수용되는 건 결국은 보상받는 거죠, 그죠? 그럼 보상받으면 일정한 대가가 있으니까 이것도 뭡니까? 양도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제 큰칠 밑에 7번. 이제 기타 양도로 보는 것도 갑니다. 1번. 자, 공동 소유 토지나 건물을 분할, 나눠 갖는 거죠. 있어서 그 소유자 간에 지분의 변동이 생기면 그 변동된 것만큼은 양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쉽게 공동 소유한 토지가 있어요. 그래서 A가 소유한 것, B가 소유한 것에서 지분이 50대 50이었다. 이렇게 이런 토지인데, 자, 이걸 요번에 A와 B가 합의하여서, 야, 우리 이거 각각 나누어서 너하고 나하고 각각 소유하자. 그래서 이게 쪼개는 게 이게 분할인데, 그래서 쪼개서 종전 비율대로 50대 50을 가져가면 이건 양도가 아니에요. 근데 애시당초 50대 50인데 쪼개면서, 자, 네가 70 갖고 내가 30만 가질게. 이렇게 해서 지분의 변동이 생기면 이때는 변동된 것만큼 양도된 걸로 본다. 이겁니다. 자, 그거고. 두 번째, 경매예요. 아까 얘기했죠. 경매는 여기 있죠. 경매. 이 경매가 임의 경매가 됐건 강제 경매가 됐건 전부 다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다음 3번. 자, 채무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이게 뭐냐면 담보물로 맡긴 거예요. 맡겼다가 나중에 돈안 갚아요. 돈안 갚으면 빼앗기겠죠. 빼앗겨서, 자, 본등기가 되면 이것도 역시 뭡니까? 양도에 해당한다. 뭐 이런 등등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양도인데 보통 1번부터 쟤는 5번 정도까지 명확하게 내용을 좀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양도에 속하는 경우고, 이제 반대입니다. 양도에 속하지 않는 것도 볼게요. 양도에 속하지 않는 건데 요게 좀더 쉬워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좀더 쉽다.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1번. 자, 뭐가 나옵니까? 제목이 환지와 보류지. 환지가 뭔지, 보류지가 뭔지 아마 이미 공법 시간에 다 배웠을 거예요. 환지는 도시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종전 지주, 종전 땅 주인들한테 땅을 바꿔주는 게 이게 환지고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다고? 지금 공법 어디 배워요? 예? 공법 어디, 무슨 법 배워요? 도시개발법 배웠는데, 진도상. 안 배웠다며. 자, 그럼 제가 다 잠깐 해줄게요. 어떤 거냐면, 그냥 잠깐 해줄게요. 잠깐만. 대략적으로만 할게요. 이렇게 땅이 있었어요. 땅. A 땅, B 땅, C 땅, D 땅, E 땅, F 땅. 이렇게 땅이 있는데, 요번에 이 동네가 도시 개발 사업을 한대요.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도로가 나죠. 도로가 이렇게 도로가 납니다. 나고 종전 땅주인들한테 땅을 바꿔줘요. 그래서 일정 구역을 잡아서 요 지역은 당신 A 땅, B 땅, C 땅, D 땅, E 땅 이렇게 해서 땅을 바꿔줍니다. 이렇게 바꿔주는 땅을 뭐라 불러요? 이걸 환지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환지가 되면 면적은 당연히 줄죠, 그죠? 줄고 지번도 당연히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환지고, 자, 그 다음에 일부 땅은 이 사업 시행자가 공사비 쪽으로 가져갔죠. 자기네가 공사니까 공사비 쪽으로 가져갑니다. 이게 무슨 땅? 채비지.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거 짓죠. 그다음에 단독주택 같은 것도 쭉 쳐요. 이제 짓고. 자, 이제 아파트를 지면 꼭 있을 게 있죠. 뭐가 있어요? 학교 같은 거. 그다음 뭐 동사무소 같은 관공서 같은 게 있어야겠죠. 근데 아파트를 짓기 전에 학교를 먼저 지으면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아파트가 어느 정도 지어질 때 학교를 짓고 뭐 주민센터를 줘야지 학교 먼저 줘놓고 나중에 아파트 짓자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이 학교나 관공서 같은 걸 나중에 짓기 위해서 남겨놓은 땅, 요 땅을 뭐라 하냐, 이 땅을 보고 저희가 보류지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해요. 그럼 결국은 환지 또 뭡니까? 보류지. 이건 양도도 아니다. 양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1번 봐요. 자, 맨 밑에. 자,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해서 환지 처분으로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되거나 자 보류지에 충당되었다면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양도 아니다. 다만 넘겨서 요거 체크해. 2번. 자, 동그라미 2번인데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자, 써 있죠?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의 교환은 경우 양도로 안 봐요. 그럼 주의할 게 이게 일반 교환, 아까 배웠죠? 그냥 교환은 양도예요. 근데 이게 토지의 지적 경계선 변경을 하기 위한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교환인지 지적 경계선 변경에 따른 건지 자 구분해야 돼요. 뭐 그 정도면 됐고요. 자, 이제 중간 밑에 핵심 체크 밑에 2번 갑니다. 2번 양도 담보 갈게요. 자, 결국은 양도 담보는 양도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훗날 채무 불이행 때문에 채무 불이행으로 요게 변제 충당되었다. 그래서 불이행으로 변제 충당되면 변제에 충당이 되면 양도가 됩니다. 그럼 양도 담보가 대체 뭐 하는 겁니까? 자, 저희가 이제 이 담보인데 좀 생소한 용어일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거 참고로 볼게요. 담보의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양도 담보가 있고요. 채무 담보가 있어요. 그럼 보통 저희가 사회에서 많이 쓰는 거는 이 채무 담보입니다. 양도 담보는 잘 안 써요, 이건. 보통 예를 쓰는데, 그럼 이게 이런 거죠. 가령 뭐 A가 있고, 자 B가 있다. 자 B가 A에게 1억을 꿔줘요. 빌려주고 얘한테 자 담보를 받아왔어요. 담보. 받아온 담보가 뭐냐?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받아왔어요. 그럼 저희가 흔하게 생각하는 건 이 B는 그럼 이 아파트에 대해서 뭐 할까요? 당연히 근저당을 설정하겠지, 그죠? 그럼 이렇게 근저당 담보를 설정하면 이게 채무담보입니다. 이걸 보고 제가 채무담보를 해요. 그럼 얘는 뭐냐?
양도담보는 아파트를 담보로 받았죠. 받아서 근저당을 설정하는 게 아니고 아예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이런 형태로서 담보를 잡는 게 거기 양도담보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양도담보. 똑같은 패턴이긴 한데 일단 설정 자체가 다르죠. 자,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돈다 갚았어요. 갚으면 말소하면 돼요. 그럼 끝. 근데 안 갚아. 둘다안 갚으면 둘다 공통점은 안 갚아. 안 갚아서 부동산이 넘어갔다. 이거 넘어가면 그때 양도에 해당돼요. 그래서 채무불 이행 때문에 변제 충당되면 이때 양도에 속하게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담보. 자, 첫째, 양도담보란 채권 담보에 목적으로 부동산 등의 소유권 등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변제기한 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했다면 그 담보 목적물은 당시 원소유자에게 먼저 다 반환하는 담보 계약을 의미합니다. 자, 결론 우측으로 갑시다. 맨 위에 3번, 동그라미 3번. 다만 양도담보 계약을 맺은 후그 담보 요건에 위배하거나, 자, 써 있죠? 채무 불이행. 돈안 갚은 거예요. 갚지 않아서 그 자산이 변제, 충당되면 그때는 저희가 뭐 양도된 거로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담보는 양도가 아니지만 돈안 갚아서 빼앗기면 그때 양도에 해당하게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갑니다. 공유물의 단순분 아까 했어요. 공동소유 토지인데 자기의 지분만큼 가져가면 양도가 아닌데 다만 이렇게 지분의 변동이 생기면 양도가 된다 해서 세 번째 제목만 쓸게요. 공유물의 분할. 아닌데, 자, 지분에 변동이 없다 고 하면 양도 아니에요. 근데 지분에 변동이 생겼다 이러면 양도에 해당돼서 지분 변동이 있느냐 없느냐죠. 자, 네 번째 갑니다. 4번, 5번 묶어줍니다. 4번의 신탁, 5번의 신탁이 해진대. 신탁이 뭐예요? 맡기는 겁니다. 부동산 맡기는 게 신탁이고, 신탁이 해지는 막이 신탁도 저희가 정기예금 같이 일정 기간이 있는데 그 만기가 되기 전에 찾아온 거예요. 여기 신탁이 해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탁된 것도 양도가 아니지만 신탁이 해지된 것도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탁도 양도 아니고 신탁 해지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6번 갑시다. 자, 소유권의 환원입니다. 보십시오. 자, 매매원인 무효의 소입니다. 이게 뭐냐면 민법상 사기 강박 같은 겁니다. 사기나 강박. 그럼 제가 민법에서 이제 사기 강박은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건데 세법상은 그 사기 강박이 되면 부동산 매매 무효가 돼요. 그래서 매매 무효에 소에 의해서 그 매매가 원인 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매 무효는 양도 아니다. 다만 원인 무효 등의 사유가 아닌 적법하게 성립된 계약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해제됨으로써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이때 양도된 거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매매 무효였는지 아니면 당초 정상 매매를 해제한 건지 그 차이점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죠. 자, 이제 일곱 번째 기타 양도로 보지 않은 건데 뭐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 2번 볼게요. 아, 1번. 합자회사에 토지를 현물 출자. 아까 현물 출자 되면 양도가 된다고 했죠. 근데 출자했다가 이제 그만둬요. 이걸 퇴사와 함께 그 부동산을 다 빼갑니다. 자기가 출자했었던 걸, 야, 나 이거 가져갈래. 다 가져가요. 그럼 가져가면 자기한테, 내 자신한테는 부동산 지분 변동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왜? 출자했다가 다시 갖고 왔으니까. 그러면 얘는 양도로 볼수 있다, 없다? 없다. 또두 번째, 아까 조합에 출자한 것도 양도가 돼요. 근데 주의할 게 반드시 조합에 출자하면 자기의 법정 지분이 초과돼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법정 지분만큼은 양도로 보지 않고요. 또 넘겨서 세 번째 갑니다. 자, 아까 얘기한 건데 이혼에 따른 뭐 재산 분할, 이게 양도 아니죠. 아까 이혼할 때 위자료가 돼야 양도지 재산 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죠. 네 번째, 이것도 아까 배웠죠.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에 재산 양도했을 때는 뭐로 본다? 증여로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 청산 전에, 그 전에 자동으로 움직여요. 전에 그 계약을 해지하면 얘도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잠시 후에 볼 건데
부동산이 매매가 됐다? 그럼 언제가 매매 시점이냐? 잔금을 다 주고받아야 매매된 걸로 봐요. 근데 잔금을 다 주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야, 우리 이 계약을 깨자. 이러면 이때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볼수 없다고 하는 거죠. 자, 6번은 최근에 저희 시험에 났던 건데, 자, 소유재산, 본인 재산을 본인이 공매나 경매로 제출했어요. 내가 다시 공매, 경매 받은 겁니다. 이것도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볼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양도에 속하지 않는 경우까지 봤는데, 그럼 밑에 예제 봅시다. 맨 밑에 핵심 문제 예제 1번 봐봐요. 자, 첫째,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해당하는 거네. 옳은 건 찾아봐라. 1번,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신탁 해지 양도 아니죠, 그죠? 두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로 인해서 이혼 위자료, 이거 양도 맞죠, 그죠? 세 번째, 공동소유 토지인데 지분의 변경 없이 두개 이상 쪼갰대요. 양도 아니죠. 넷째, 본인 소유 재산을 본인이 다시 어떻게 경매로 제출되겠대요. 양도 아니죠, 그죠? 5번에 매매 원인 무효의 소멸, 이것도 마찬가지 양도에 해당할 일이 없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게 26회 때 출제되었던 문제예요. 우측에 예제 2번은 이건 다음 달, 3월 달 가설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양도로 보는 거안 보는 거 봤는데, 다시 한번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될 겁니다. 자, 넘어가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346쪽에 네 번째로 갈게요. 자, 얘도 이제 시험에 간간이 잘 나는데, 제목이 양도식입니다. 또는 취득식인데, 얘가 시험에 간간이 나는 거는 왜 나냐? 이게 취득세하고 혼동하시면 안 되거든요. 자, 일단 제목을 적어볼게요. 자, 양도 시기는 이거죠. 언제 양도했냐? 취득 시기는 언제 취득했냐? 자, 그런데 대부분 묻는 게 이거예요. 쌤, 양도세면 양도 시기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 저희가 전에 취득세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취득세에서는 취득 시기가 있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그럼 양도세면 양도 시기만 있어야지 왜 굳이 양도세인데도 불구하고 취득 시기가 또 나옵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양도세는 자, 이제 취득을 해요. 취득해서 처분 양도해. 그럼 양도세는 자, 계산 방법이 너 얼마에 팔았냐? 얼마에 샀냐? 분명히 요 이익이 나죠, 그죠? 요 이익이 나야만 세금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익을 따지기 위해서 언제 취득해서 언제 양도냐 이걸 따지는 거고요. 두 번째, 그럼 이렇게 사서 팔 때까지 기간, 요 기간을 뭐라 하냐? 요걸 보고 저희가 보유 기간이라 불러요. 보유 기간. 근데 양도세 특성은 이 보유 기간에 의해서 세금을 무자비하게 매기기도 하고요. 세금을 안 받기도 해요. 그럼 가령 제가 집이 한채 있어요. 집이 한 25평 되는 집이 한채 있는데 이걸 30년 정도 보유했어요. 30년 정도. 그럼 전 투기꾼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이건 세금 안 받아요. 근데 내가 똑같이 25평인데 6개월밖에 보유 안 했어요. 6개월을 갖고 있다 팔았어요. 그럼 이거는 내가 뭐 부득이하게 팔건 뭐하건 국가가 볼땐 이건 투기로 보여요. 투기. 그게 넌 양도세 50%. 이익 난 거에 50%가 세금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따지기 위해서 언제 사서 언제 팔았냐 해서 그 기간에서 세율도 바뀌고요. 그다음에 각종 공제 규정도 바뀌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비과세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면제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반 요건을 따지기 위해서 보유 기간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걸 따지려고 언제 취득해서 언제 양도했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그래? 그럼 양도식이 나왔어요. 그럼 취득 시기는 지난번에 배운 취득세가 똑같습니까? 아니요, 안 똑같아요. 이게 문제 얘기예요. 취득세에서 저희가 배웠었던 취득 시기는 얘는 취득세를 내기 위한 취득세 시기고 양도세에 나오는 취득 시기는 뭡니까? 양도세를 내기 위한 취득 시기이기 때문에 명칭은 똑같아도 내용은 똑같이 가네요. 같은 거 하나 있어요. 상속받은 거. 어차피 상속은 죽어야 되니까 그건 똑같지만은 나머지 거는 절대 얘하고 양도세하고는 똑같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혐의 간간이 잘래요. 뭐하고 헷갈리게?
이해하고 헷갈리게. 그래서 그거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막그 뒤에 가면 비교표 349쪽에도 해놨어요, 아예. 그래서 양도세하고 취득세하고 비교 해놨는데 요거 뭐 복습할 때 보시고요. 제가 다시 앞 페이지 갑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볼게요. 내용은 쉽습니다. 1번. 자, 매매 등 일반적 경우입니다. 자, 매매가 뭐예요? 돈 받고 판 거지, 그죠? 그래서 1번. 자산의 양도 차익 계산할 때그 양도 시기와 취득 시기는 언제입니까? 해당 자산의 언제? 대금이 청산된 날로예요. 즉, 매매 대금이 완납된 때, 그럼 내가 산 것도 언제? 돈다 줬을 때산 거고, 판 것도 언제? 돈다 받았을 때, 이때 판 거로 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게 뭐냐면, 잘 기억해 봐요. 전에 그 취득세의 경우는, 취득세는요, 개인 간 매매가 되면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했고,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이런 등등은 언제 사실상 잔금 지급을 했어요. 근데 양도세는 그 상대방이 누구이든 관계없어요. 무조건 언제입니까? 대금 청산일로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 대금이 완납된 날로 해요. 단 이번 예외가 있죠. 언제입니까? 등기 등록 접수일로 하든가. 이게 또 주식의 경우는 명의계수래요. 명의계수. 주식은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은 등기일로 하지 않고 뭘 한다? 명의계수일로 대신 쓰게 돼요. 언제 그걸 아냐? 1번. 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등기부, 등록부, 명부 등에 기재가 된 등기등록 접수일로 합니다. 또는 언제 명의 개소일로 할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이거 많이 보던 거죠. 대금 청산하기 전에 저 돈을 다 주고받기 전에 이미 등기가 우선돼 있다. 언제입니까? 똑같죠. 등기, 등록 접수를 한다. 또는 언제 명의 개소일로 할수 있대요. 그래서 그 원칙이 언제입니까? 매매되면 돈다준 때. 그래서 대금 청산된 날로 한다. 하지만 그것이 명확하지 않다. 언제? 등기등록 접수일. 또 대금 청산 전에 이미 돈을 등기가 먼저 끝났대요. 역시 언제입니까? 얘도 등기등록 접수일로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쉽네요, 그죠? 자, 두 번째 특수한 경우도 볼게요. 자, 첫째 장기할부 매매인데 이 장기할부는 그 돈을 주는 기간이 1년 이상이에요. 1년 넘게 대금을 나눠주는 거예요. 1년 이상 대금을 나눠주는 게 이게 장기 할부인데요. 그럼 얘는 언제가 되냐? 자, 보면 장기 할부 조건은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과 인도일과 사용 수익일 중에서 이제 가장 빠른 날이에요. 그래서 장기 할부는 이제 돈을 다 주려면 꽤 멀리 가니까 그거보다 언제 등기한 게 먼저냐, 인도받은 게 먼저냐, 또 사용 수익한 게 먼저냐 해서 그셋 중에 가장 빠른 겁니다. 그래서 셋 중에 가장 빠른 거 장기 할부. 세 번째가 자, 우선 두 번째 갑시다. 자, 내가 건물을 졌대요. 건물을 지면 1번. 자, 건축 허가 받아서 건물을 지면 끝에 있죠. 언제 사용 승인서 교부일로 해요. 사용 승인서 교부를 한다. 다만 사용 승인서를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 승인을 얻으면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언제입니까? 임시 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할 수도 있대요. 또두 번째, 아예 건축 허가 안 받았다. 무허가다. 그럼 무허가면 승인서 안 나오겠죠, 그죠? 그 언제? 실제 내가 사용된 날로 본다 이거죠. 세 번째, 자, 상속 과정이에요. 상속은 요것만 취득세가 똑같아요. 상속은 상속기일이고요. 증여는 언제입니까? 증여 받은 날. 이게 지난번에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로 했었거든요. 근데 얘는 증여 받은 날. 같지 않습니다. 해서 계약한 거냐, 받은 거냐. 그래서 얘는 증여 받은 날을 취득을 해요. 네 번째, 자, 시효 취득 부동산인데 요거는 뭔지 알죠? 20년간 점유하는 거. 그래서 어떤 땅이 있어요. 토지가 있어요. 가정. 토지가 있는데 이걸 내가 애시당초 점유해, 점유. 하고, 자, 몇년 지나갑니까? 20년 지나가요. 그럼 20년 지나가면 내땅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게 양도세 입장은 이 점유한 날, 이거 뭐라 하냐? 점유 개시일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날을 저희가 취득일로 보게 돼요. 근데, 전에 배웠던 취득세는요. 취득세 입장은 20년 지나간 날, 그 언제를 뭐라 하냐? 시효 완성일이라고 해요. 뭔 날? 시효 완성일에서 그 시효가 완성된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그래서 양도세는 이제 점유 개시한 날로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죠. 그래서 보니까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 공인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후 등기함으로써 취득했다. 그때 이제 언제 점유 개시된 날로 합니다. 점유 개시일로 하게 돼요.
자, 5번 갑니다. 자, 수용된 건데. 자, 수용되면 보상금을 받죠. 그래서 얘도 보상받은 날 이러면 안 돼요. 자, 볼게요.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해서 수용되는 경우는 자, 언제 대금 청산된 날, 이게 이제 보상받은 거죠. 또는 수용 개시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그래서 내가 수용된 부동산이어도 언제입니까? 대금 청산된 때냐? 아니면 수용된 때냐? 아니면 등기가 넘어간 때냐? 그셋 중에서 이제 가장 빠른 날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용된 것도 이제 가장 빠른 날이다. 자, 이제 밑에 6번 가면 돼. 완성이란 자, 확정이 안된 거예요. 속된 말로 미완성 자산인데 아까 1번에서 보통 매매가 되면 언제가 매매 시점이었어요? 대금 청산일. 대금이 완납돼야 매매가 된 건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제 대금을 줬는데 아직 목적 부동산이 없어요. 목적물이 없다고 돈은 다 줬는데 나한테 온 부동산이 없어요. 이건 매매가 된 거예요, 안된 거예요? 안 되죠. 안된 거죠. 제가 매매됐다는 것은 돈을 줬으면 물건이 와야 되는데 돈 줬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그 이게 완성 안 됐으면 이제 훗날 얘가 이 부동산이 완성되거나 확정된 날 이때를 매매 시점으로 봐요. 완성되거나 확정된 날을 매매 시점으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은 대금이 청산된 게 원칙인데 보세요. 완성이나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되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 목적물이 완성되거나 확정된 날로 한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규정도 존재하고. 자, 넘어서 7번 나오죠? 그래서 환지처분부터는 좀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게요.